안녕하세요, 핫도그입니다. 올드 어김없이 돌아온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워! 오늘의 컨텐츠는 저희 영상에 항상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이 있어요. 그 1인 시인 마냥 네, 지웅이 형이라고 있어요. 최지웅 형 맞죠? 지웅이 형이 할머니 손맛대? 패스트푸드. 패스트푸드 해달라고. 드럽고 치대갖고 하는 거예요. 농담이고, 아주 많은 분들이 또 보고 싶어 하셨고,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오늘은 1월 1일이잖아요. 놀랍게도 지금 시간도 1월 1일이에요. 1월 1일이에요 지금 딱 리얼타임으로. 그래서 어떻게 영상을 찍고 오늘 저녁에 올라왔을까 굉장히 의아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아주 놀라운 저희만의 비결이 있었습니다. 어떤 X인지 아직도 못 찾아낸 상태인데 녹음을 안 했어요 사운드를. 오프닝과 엔딩이 없고 중간 부분만 남아있어서 중간 부분도 이제부터 같이 보실 거예요. 오늘 컨텐츠는 두 가지 음식을 가지고 뭐가 할머니 손맛인지 뭐가 인스턴트 음식인지 맞추는 컨텐츠입니다. 지금부터 영상 보러 출발! 벌써 색깔이 다르네요. 야 이게 인스턴트네. 전 지금 딱 왔어요. 전 지금 딱 느낌 왔어요. 오케이 오케이. 아니 비주얼은 누가 봐도 이게 인스턴트인데. 오케이 오케이. 나트륨 오케이. 김에서 나온 건가? 이상하다. 이거 우리 할머니 손맛인데. 아 근데 왜 이렇게 맛있냐? 우리 할머니 섭외했어? 자 이걸로 한번 가볼까요? 이게 색깔이 조금 더 약간 뭐랄까 연하다 해야 되나? 너무 뽀아? 너무 쉽다? 너무 쉬워? 그냥 짜증. 야 누가 봐도 이게 인스턴트잖아. 그래! 왜 그러냐? 우리 인스턴트 감별사야 그런 같은 경우는. 잠깐만 야 너 속고 있어. 이 맛 허브솔트 맛이야. 아 맞다 쟤네가 허브솔트 넣었어. 아 맞다. 아 이거 미국인데? 편의점 거에 허브솔트 넣었느냐? 여기 미국 아니야 한국이에요. 어 이거 한국인데? 한국인데 이게 말이 다르게 들어가겠는데? 아 근데 한 입 먹어가지고 좀 헷갈린다. 야 이거 참 어렵네. 게임할게요 일단. 자 다른 방식의 참기 100개예요. 참기 오른쪽 100기 왼쪽 참기 올려 100기 올려 둘 다 올려 상기 올려! 상기 올리지 말고 뱉기 올리지 마! 말을 좀 빨리 해야 돼! 아, 먹어볼까요, 슥? 지금 나 허브솔 너무 많이 뿌렸다! 야! 어우, 짜! 이거 좀 드럽게 짜거든? 인스턴트가 원래 짠가? 아니야, 난 일부러 허브솔 좀 많이 뿌려가지고 두 번 구운 거야! 이거야! 저게 인스턴트다? 응! 허브솔트를 했을 때 피디들 눈빛이 흔들렸어. 이게 손맛이야. 와, 와 맛있다. 근데 원래 새해 첫날에 떡 먹는 날이에요? 설날도 먹고 신정에도 원래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. 한 살 더 먹는 거. 이거 먹어 이거 이거 왜 안 먹어 이거. 응? 근데 난 별로 안 좋아해. 너 한 입도 안 먹어놓고 나한테 먹으라고 그러지. 나도 정도 아니에요? 결과를 발표하고 맞춘 사람한테 드릴게요. 아 이거야 그러니까. 아~ 야 기름 떠있는 거 보면 모르냐? 이 인스턴트에서만 나오는 특유의 기름이라니까? 맞아? 봐. 기름 안 떠있잖아. 말끔하잖아. 맞아? 여기 손맛이야. 이거 이거? 응. 이거 맞다. 할머니 정도 맛은? 둘 다 익으면 너기 쏴버린다 아주. 빨리 주세요. 크게 말해줘. 정답은 둘 다 인스턴트였어. 할머니 손맛. 미안하니까 드세요. 간에 다른 이런 것도 없이 똑같은 거예요? 네 똑같은 거예요. 그래 나 그래 그런 느낌 있었어. 감 크습니다. 그래도 맛있어요 맛없어. 아 근데 뭐라고 할까? 요즘 인스턴트가 할머니 손맛을 그대로 잘했어요 진짜로. 인스턴트 잘해. 잘해. 진짜. 응. 우리 아빠 별명이 뭔지 알아요? 뭔데요? 우리 아빠 스턴트맨이거든요. 전 인스턴트맨이거든요. 아빠 아들로서. 둘 다 내 입맛에 맞더라. 야! 이렇게 되면 우리 지웅이 형이 또 댓글 난다고. 다음부터는 진짜 인스턴트. 네. 확실한 거는 요 반찬들은 시장 입맛이에요. 딱 간이 삼삼한 게 맛있어. 안 짠 게 맛있어. 싱거운 게 맛있는 게 시장이야. 삼삼? 오. 네, 3분 5분 보여서. 와. 그럼 진짜 진짜 들어가야지. 진짜. 다른 거예요? 우리 오늘 멍청이 되지 말자고.
자, 그러면 이제 진짜 할머니 손맛과 패스트푸드를 분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음식 드려요. 나 이거 내가 알지. 아, 짱발도 누가 봤냐, 이게 패스트푸드잖아. 자기야.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. 고기가 더 잘게 썰려 있어요. 보통 인스턴트들이 고기가 잘게 나온단 말이야. 양념이 딱 있는 거를. 야, 우리가 많이 먹던 그 맛이야. 야, 너장 볼 것도 없어, 볼 것도 없어. 아유, 너무 티가 난다. 수준이 너무 낮다, 수준이. 불만하네. 왜 잘 날린 게 아니야? 어? 이게 진짜 아니야? 아니, 우리 할머니가 설탕을 소금인 줄 알고 잘못 넣었나? 할머니는 그 감히 실수하셨어요. 몇 달? 내가 봤을 땐 이게 시장이야. 인스턴트 이거. 바로 게임 들어가실까요? 네, 렛츠고. 아까 바보짓을 하셨으니까 바보 게임. 뭔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있구나. 아, 2 더하기 3이라고 하잖아요. 5라고 말하는데 손은 5라, 5를 하시면. 한번 해보세요. 2 더하기 3은? 7. 6. 아니. 대답아 뭐야 이거? 5는 하면 뭐지? 5는 2 더하기 3은 5잖아요. 아, 맞다. 5라고 하고 5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. 7 빼기 4는? 3. 3. 2 더하기 2는? 4. 6 빼기 3은? 3. 잠깐 그거 지워. 4 더하기 2는? 6. 아! 결혼했어. 나 이렇게 결혼했어. 결혼했어. 이거 어렵다. 자, 저는 저는 손맛 이거 갑니다. 난 이거. 난 이거 그래. 밥이에요. 바로. 하나는 할머니가 해준 밥이고 하나는 햇반. 햇반이에요? 아, 냄새 끝났어. 햇반이야. 아, 진짜로 냄새 끝났어. 똑같은 냄새가 뭐 강력한 증거네. 햇반은 밥이 살짝 설익어 있어. 이봐, 이건 익었잖아. 나도 불고기랑 같이 드시면. 아, 잠깐만. 이 사람들 우리 바보라 얘야. 이거 똑같은 거야. 왜 속고 있어. 똑같은데? 그럼 진짜 너 바보짓 하는 거야. 아니, 원산지가 달라. 쌀이 다른 쌀이야. 결론 뭔? 이 햇반. 네 선택이 맞아. 내 선택 갑자기 맞다고? 아, 그럼 밥이야. 봐, 무슨 그 밥을 나한테 지랄이야. 먹자. 먹읍시다. 야, 언니 존맛탱이야? 왜 이렇게 맵냐? 아니에요. 어디 내 입맛에 맞냐. 야, 근데 맛있어. 근데 이게 시작일 수밖에 없는 게 인스턴트에서 이렇게 국물이 안 나와. 이런 진국이 안 나와. 진국이 얼마나 많아. 안 나오잖아. 일찍 나오잖아. 이렇게 양념성으로 나오잖아. 아, 이번 맡은 사람 한 게 포상 음식은 와. 각종 전. 이건 확실히 할머니. 이거는 저는 이게 맛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먹었던 저기 맛발상으로 이게 손맛일 수 있다. 맵게 달라 그래야죠. 할머니 맵게 해주세요. 이렇게. 이렇게 저거 알려주세요. 정답은 정재열 씨께 할머니 손맛. 어? 이거 제가 먹는 거예요? 한입만. 네. 이렇게 아니게. 봉기동의 한입만. 꼽자. 주세요. 갈게요. 네. 정말로 전 동태전만 다 먹는단 말이에요. 안 되시고요. 어디 가시고요. 알지? 자기야, 나 호박 안 먹는 거. 억지로 먹네요. 오, 밥은 뭐예요? 맞지? 그 날빵이야? 그래, 나 그 짤짤. 전 먹방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맛있어? 깻잎전 맛있다. 전의 왕은 동그랑땡 아니냐? 한 입에 두 개씩 먹네. 야, 오늘 그냥 음식이 다 맛있다. 짭조름해. 목이 마르시진 않으세요? 마르죠. 갑작놈이에요 오늘 특집? 아, 목 말라. 목이 너무 마려운데요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할머니 손맛 쉽게. 98년도 예나의 띠는 무엇일까요? 난 막말로 띠는 땀띠밖에 몰라. 진짜로? 바로? 계산하면 알아. 자, 주긴요. 뭐가 자고 뭐가 죽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. 자, 기, 쭉, 소, 자, 기. 아, 좀 쓸 수 있게 하자, 자기야. 자축임유 진사 오미 신소술해 신유술해 신유술해 정답! 해. 토끼! 네! 호랑이 맞아요. 정답! 그래! 와. 아, 그랜드마더 시켜야 하는데. 아, 난 진짜 시켜 너무 좋아해. 너무 맛있어. 아,
해야지. 쌀뜨물 같다 이렇게 보니까. 후식 가셔야지. 아, 후식은 아니야. 후식 가야 돼. 팥죽이야? 야. 사례를 마무리하는 의미로 팥죽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뭐가 팥죽인지 뭐가 너한테 맞춰야 돼? 둘 다 팥죽인데요. 뭐가 있을지. 아, 이게 할머니네. 누가 봐도 할머니잖아. 이거 너무 쉽다. 그럼 바로 퀴즈로 갈까? 아, 퀴즈로 가자. 퀴즈가 넘어갈 때 보신각이 둘 치죠. 네. 총 몇 번을? 김민종이요? 어? 와, 뭐야? 총 몇? 그럼 무슨 종이 들어? 김민종 아니야? 김민종 아닌가요? 김민종은 아니고요. 무슨 종이에요? 혹시? 내 아이 종이에요. 너 지금 30분간 크리에이터가 엄청난 종이들이 준비하고 있어야 돼. 살려준 거. 아, 살려줘. 총 몇 번을 치는 걸까요? 다섯 번. 네. 아니, 엄청 많이 쳐. 그럼 막 팔 깔아주려고 하잖아. 그 스님들 와서 치지 않아요? 자, 90번. 야, 스님 못 들어가셔. 길쪽을 상징하는 숫자가 뭐야? 33번. 정답. 오케이. 대현이가 선택해. 뭐가 되긴 좀 해주죠. 나 우리 할머니 한테 안 맞아버리니까. 이 할머니? 이거 맞추면 뭐 있어요? 아, 파주르기니까 비비비. 어머, 이게 진짜 리얼 비비비. 아, 왜 혼자 벌칙해?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걸. 근데 오늘 갖다 비비비게. 나 리얼 비비비가 나는 거야. 아니, 근데 내가 허락은 받고. 네, 아. 배불러요 지금 상태가. 오늘 드립 최저요. 아, 오늘 맛있었어요. 어, 맛있었어요. 네. 오늘 지웅 형이 하여튼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고, 이 정도로 했으면 이제 그만 네. 다시 드릴 네. 거예요. 다음에 더 맛있고 더 재밌는 각자 바로 돌아오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